먼저 오늘 정말 안타까운 날입니다. 지금 여권의 사법 장악과 방송 장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당이 검찰개혁 고위 당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요.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입니다. 검찰개혁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특히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청와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 기소권, 수사권이 모두 검찰에 집중됨으로 인한 과도한 검찰 권력의 견제,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이미 국회는 그동안 사법개혁 특위 등을 출범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안들은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도 없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법안들을 태우고 말았는데, 실질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안이 훨씬 더 개혁적이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자유한국당 안은 이미 이 민주당 안과 달리 이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그리고 기소수사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한 안이었습니다. 차분히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논의해야 하면 될 것을 지난 봄에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것은 다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면 될 것이고, 또 검찰의 독립성 확보 문제는 결국 인사, 예산, 감찰에 있어서 독립일 텐데,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지고 권력기관,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지금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이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게다가 공수처 설치를 마치 검찰개혁에 꽂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수처안을 밀어붙이겠다. 이거의 속내에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지금 하고 있던 조국 전 수석에 관련된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놓고 이제는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초의 법사위 고유 법안이 아니었던 이건 이 검경 공수처 법안들을 명백히 일정한 체계적 심사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서 이것을 그대로 상정하겠다. 저는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적어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에 대한 중립성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여당에게 촉구합니다. 이 조국 구하기 검찰 장악, 가짜 검찰개혁 하지 말고 국민 구하기 검찰개혁 해주십시오. 이미 지난주에 원내대표들 회동에서 논의한 대로 2+2+2 원내대표들과 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할 의원들과 함께해서 논의하는 논의체 기구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차분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검찰 독립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 독립입니다.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입니다. 그것이 검찰의 독립의 핵심일 텐데 행여라도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KBS 이 방송 장악 저지 특위와 회의를 하면서 참 이 정권의 이 독재 국가 완성의 길이 멀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 좌파 집권 세력,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 조직을 접수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경영진 내리찍기, 무시무시한 사람 자르기도 부족해서 이제 보도 지침까지 내리면서 공영방송을 흔들어댑니다. KBS 사장 위에 KBS 이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릴레오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진실과 팩트가 아니라 절대 거역하면 안 되는 이 정권의 명령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취재 내용을 흘려준 것 같다고 의심하자 자사 기자들의 펜과 마이크를 뺏어버렸습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조사해 볼 것 같다고 가이드라인을 주자 바로 진상조사위를 꾸린다며 독종합니다. 전임 홍보수석은 전화 한 통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희대의 언론 탄압 세력으로 몰아가며 처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아예 대놓고 취재팀까지 좌지우지하는 노골적인 방송 중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 일면이 하얗게 칠해진 신문이 나오는 것과 오늘날 공영방송이 이렇게 휘둘리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우선 양승동 KBS 사장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KBS 사장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이 편파 방송에 이어서 보도 통제까지 하겠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KBS는 국민 편이 되어서 KBS 방송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와대와 여권에 경고하겠습니다. 방송 장악 시나리오 즉각 멈춰 주십시오. 이번 KBS의 우왕좌왕 사태를 보면 참으로 서글픕니다. 국민 세금 연 6천억 원을 수신료로 받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일개 유튜브 논객에 굴종했고 그로 인해 내부 반발을 초래하는 자중질환까지 일으켰습니다. 싸가지 없는 입진보의 바가지 선 KBS, 권력 눈치보다 못해 이제는 변두리 권력 눈치까지 보는 KBS, 공영방송을 망각하고 진영방송으로 전락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는 조국 부하기 투사가 된 듯 연일 KBS를 겁박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에 전화한 것을 시작으로 방탄 조국당 리더인 양 영역도 없이 나대고 있습니다. 유 씨의 오버액션은 입진보의 가면을 벗겨주는 고마운 측면도 있지만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 이쯤에서 사양하겠습니다. KBS 수뇌부는 유 씨가 문제를 제기한 8일 고발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 씨의 말 한마디에 180도 돌변하면서 내부 반발을 샀습니다. 유 씨나 방탄조국당 아니면 정권 실세의 외압으로 입장이 바뀐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일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 그리고 조국 보도 특별지재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하더니 또 그 뒤에는 철회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KBS 내부는 조사위를 철회한다, 안 한다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KBS 홍보 책임자는 해당 기자에게 조사위 철회가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다는 후문입니다. 양 사장은 눈치 보지 말고 조사위 철회인지 강행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양승동의 시간입니다. 결단할 때입니다.
KBS는 유 씨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규정하고 유 씨를 고발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꼬리를 내리지 말고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조국 관련 집회 편파 보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9시 뉴스만 봐도 조국 옹호 집회는 확대 과장이고 조국 반대 집회는 축소와 폄하가 뻔히 보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엄청난 인파가 참여했지만 17번째 꼭지로 뒤로 빼서 보도했습니다. 9월 28일 톱뉴스로 모두 세 꼭지나 보도한 서초동 집회와 비교하면은 의도적인 축소입니다. 서초동은 민심 촛불 집회로 띄우고 광화문은 보수단체 집회로 내려 깎습니다. KBS는 10월 11일에는 윤석열 총장 관련 보도를 톱으로 내리 두 꼭지나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윤중천의 발언, 윤석열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은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허위 주장은 톱으로 두 꼭지나 보도하더니 윤석열을 알지도 못한다는 윤중천의 발언은 세 번째, 그것도 단신 처리했습니다. KBS 특위는 앞으로 네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만. 첫째, 네 가지를 밝힙니다. 첫째, 편성권을 침해한 유시민 씨에 대해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에 굴복한 KBS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부사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KBS 라디오 제작진의 조국 뉴스가 지나치게 많다 줄이라고 지시한 이재강 보도국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KBS가 강경 입장에서 돌연 입장을 바뀐 것에 대해서 외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양승동 사장과 정필모 사장의 10월 8일, 9일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문방송 담당 부처인 방통위와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은 정권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가짜뉴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 저자를 최근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검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지금의 편파 방송 구조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의심됩니다. 이 검증하고 있던 게 사실인지 밝혀주십시오. 사실이라면 검증 중단을 요구합니다. 답을 기다립니다. 양승동 사장을 비롯한 KBS 경영진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 기자들의 입장보다는 유시민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굴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을련 산하의 노조 위원장을, 본부 노조 위원장을 지낸 KBS 사회부장마저 사퇴한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유시민의 부안 내동해서 최소한의 팩트 체크마저 내팽개치고 KBS 법조 기자들의 취재를 억압하며 입맛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 보도하는 양 사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 양 사장 체제 이후에 줄곧 제기되어 온 이번에 그 조국 보도 등 정부 비판 방송은 축소 은폐를 하고 또 양 사장 및 정권의 우호적인 인사들은 요직을 독점하고 있고 또 조선중앙통신의 남측 지부를 자임할 정도의 어떤 친북한 방송을 하고 있고 서초동 촛불집회 200만 우는 등 정부 편향 방송 등에서 이미 KBS는 공영방송, 공정방송을 포기하고 정권방송, 또 노영방송, 친북방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양승동이 져야 합니다. 또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양 사장은 KBS 사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물러나 청와대 유튜브 방송이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시민에게도 엄중 경고합니다. 청와대와 한 통속이 돼서 권력의 단맛에 빠져서 KBS나 다른 방송을 좌지우지 하지 말라.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조국 홍의병 역할도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유 이사장은 현란한 말솜씨와 개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들은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 바란다. 기억하기 바란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타오르는 촛불이 아니라 꺼져가는, 안쓰럽게 다 꺼져가는 깜부기 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서초동 일대에서 촛불 집회가 제가 페르미 기법으로 많이 많이 봐줘도 6만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난 전주보다는 거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대해서 주최 측이나 뭐 여당 일부 측에서 상당한 규모의 피날레 집회가 될 것이다. 그 애들은 최후 통첩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상당한 규모를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전주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8시까지 저희들이 전부 현장을 확인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각 방향으로 중간 1개 차선을 통로로 이용하고 있고 또 밀집도라 점령지대를 넓게 보이려고 아주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그 분위기도 상당히 이완된 상태였고 또 점령지대도 지난주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집회의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 장관과 그 일가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황제 조사 논란 등 조사에 대한 명분도 국민들한테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구호를 보면 현장에서 구호를 보면 조국 수호라든지 정경심 사랑해요 국민하고 전혀 다른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상당수의 인원이 지방에서 상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 동원의 한계도 이미 노출되고 있다. 특히 어제 특이한 것은 그동안 여권 촛불 집회에서 보면은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의 지도에서 제공되는 CCTV 기능이 제공되었습니다. 어제는 일체 서초동 인근에서 이 기능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화문 집회에서와 달리 강화문 집회에서는 이면대로도 상당수 사람들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동 집회에서는 이면도로에 집회 참가자가 일절 없다. 이런 걸 보면 꺼져가는 깜부기 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현장을, 그 현상을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의 이런 감정을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BS 양승동 사장은 그 인사청문회 때부터 그 전문성은 물론이고 그 세월호 배지를 달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세월호 당일날 본인이 노래방에 가서 그 음주 가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아주 그 위선성, 비윤리성만으로도 그 정상적인 정권에서라면 도저히 그 KBS의 사장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노조의 바지 사장이라는 조롱이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개인 유튜버인 유시민 씨의 아바타라고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승동 사장은 KBS를 완전히 그 유시민 씨의 사형 방송, 1인 방송으로 전락시킨 그런 장본인으로서 당연히 그 물러나야 하고요. KBS는 또 더 이상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은 커녕 정상적인 언론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과방위를 중심으로 우리 KBS 그 특위에서는 그동안 수신료 거부 또 분리징수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제 보니 뭐 수신료 자체를 전혀 그 징수할 자격이 없는 이 KBS에 대해서 수신료를 완전히 그 중단하는 그 저 예산 심사에서 그 KBS에 대한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방안마저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특위위원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방송법 제4조 2항에서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의 자유,
독립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고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 편성의 자유 독립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의 대상은 방송사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뿐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떠한 세력도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사태와 관련된 KBS 취재 보도팀의 그 편성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한 양승동 사장 그리고 외부에 있는 유시민 씨를 비롯한 전 현직 정부 관계자들 모두 방송법 위반에 따라서 최대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사실관계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조속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